과자? 조리콘 과자. 너무 맛있지. 아, 나 일본 갈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 재밌겠다. 그 이번 달 말이잖아. 설렌다. 맞아, 금방이야. 됐다. 오예. 우와. 일정난 불공 빛이야. 뭐야, 그림보다 너무 갈리기 없는데? 어때야? 빵맛밖에 안 나 아직. 싫어. 뭐야, 막. 집 가까이로 운동을 갔다 오니 또 약간 시간이 많이 안 뺏긴 느낌이 있어서 좋네. 아, 나도 새우회 먹고 싶다. 막 딱새우회 이런 거. 먹으러 갈래? 응. 오늘? 응? 응, 떡볶이 먹어야지. 응? 응, 떡볶이 먹어야지. 떡볶이 먹어야지. 밥 먹자, 누가. 밥 먹자! 우와, 우와. 되게 약간 뿌옇지? 아, 선명해. 우와, 여보, 뭐야? 맛있어 보인다. 너 뭐 커피 시킨 거예요? 저는 커피 시켰습니다. 아, 내 콜라 왜 이렇게 쬐끔이야? 거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 리필이 가능하더라고. 실망. 직접 해 먹는 거야. 그 자체. 브랜딩이 엄청 상큼해. 어, 그리고 튀김도 잘 된 거 같다. 왜 이렇게 나이 든 거 같지, 갑자기? 예뻐? 응? 필도 가능해. 오빠 콜라를 마셔. 예. 너무 맛있어. 오빠. 여보 여보 여보. 오예 오예. 오예 오예 내려줘요. 우리 어디 떡볶이? 냉장고에 내놔. 우 맛있겠다. 이걸 밀키트인가 오빠? 홈런맨 키친 밀키트 즉석 조리 즉석 떡볶이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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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아, 밥할 동안 우와 야채도 두 봉 들어 있고 어묵이랑 떡도. 오, 그랬어. 저는 좀 도전을 하고자 하는 두부면을 사봤습니다. 닭가슴살도 이렇게 큐브 형태로 냉동이 있어갖고 먹기 좋을 것 같아서 사봤고, 이건 여보 거 고추김말이. 야, 고추김말이 나는 한 개만 먹을 거고 이건 닭 안심살이고. 고추김말이 승이 두 개 먹는다면서. 두부면을 먹었어요. 우리 여기 키트에 있었던 라면이랑 쫄면은 안 넣고 치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임의로 조금 뿌렸고, 여기에 유부모찌, 유부 안에 떡 들어가 있는 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거 딱 두 알만 넣었어요. 하나씩만 먹게 넣었고, 이거는 맛도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 나는 콜라보다 콜라. 먹어볼까? 예. 아니야, 그래도 근본 떡부터 먹어봐야지. 맛있겠다. 가루 형태여서 좋더라. 다 안심 찍어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간 조금 해야 돼. 벌써 난 두부 냄새가 나. 이거 한번 먹어볼까?
오! 여보, 맛있어. 고추 냄새 빡 나. 어, 근데 쫀득쫀득하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좋다, 오빠. 잘 구워지 않냐? 맛있어? 개미야미. 근데 나또 왜 이렇게 맛있냐? 일본 가면 기대된다. 재밌겠다. 나는 처음이야. 일본? 응. 어? 정말요? 평생 처음이야. 응, 그랬구나. 일본 호텔 조식 가면은 나 또 있다던데. 이거 먹어. 오빠가 곤약밥으로 만들어준 볶음밥. 여보, 오빠 개구리 알 같아. 이거 봐봐, 여보. 와. 국물이 좀 많았어. 아니야, 근데 이런 또 맛이 있어. 약간 죽처럼?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안 짭다. 왜 안 짜냐? 맛있다. 난 이 곤약 밥알갱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 어머니, 찬미가 다시 본가 봐요. 찬미 통이 오고 있어. 쿠팡에서 사본 냉동 양배추 닭가슴살 쌈이랑 낫또랑 이건 참소스 음료는 향불 그리고 요 상태로 냉동이었는데 찜기해졌어요. 기분이 안 좋아. 내 몸이 또 애기 만들 준비를 하고 있나 봐. 아직 아닌데. 뜨거워. 제일 간편하고 맛있다. 양배추를 원래 좋아해가지고. 괜찮은데? 값이 얼마였더라? 가격만 괜찮다라고 하면은 냉장고에 상비해 두고 먹을 것 같아요. 맛있다. 꼭 다이어트 식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 맛있는데요? 아, 오빠 걸로 더 쪄놨는데 내가 다 먹어버릴까 그냥. 너무 맛있다. 벌써 다 먹었어. 나 또 먹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자. 저는 원래 화장실이 진짜 잘 가거든요? 근데 나또 먹고 진짜 안 먹는데 지저분한 표현 안 쓰겠습니다. 뭐야? 말 걸지 마. 저 오빠 잠을 쓰고 맛있다. 우유를 살짝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자판기 우유 같이 달달한 맛 내주는 가루? 그것도 팍팍 넣어줬습니다. 엄청 달달할 거야. 집에서 막 연유 냄새 같은 게 펄펄 나고 있어요. 나 진짜 욱하냐. 아무것도 안 먹은 것 같아. 큰일 났네. 달지 않아. 밍밍해. 스무타르. 아, 행복해. 아, 몰라. 너무 몸과 마음이 나어해. 나는 먹어야겠어. 얘 너무 맛있어. 뭐야? 강아지. 달고나 나한테 이것도 처음 먹어보는데, 과연. 이것도 맛있어요. 이거 맛있는 거야. 왜 갑자기 토할 것 같지? 맛있게 안 느껴져. 이제 초콜릿 하나 깠는데. 네, 황금 찜닭 순아 뼈 있는 거였다. 나는 순살 찜닭 싫어서 알았어. 뼈 있는 거 샀어. 근데 이게 간장 베이스에 고추장도 들어간 거야. Yes, baby. 황금 찜닭 맛있게 먹자. 양파 찜닭에 있는 양파 진짜. 어우 맛있겠다. 내가 아무도 준비가 안 했을 것 같아. 맛이 어때요, 뭐? 바람직해.
이상한 것 같아? 오빠 나도 애교가 엄청 많잖아. 엄청 많지. 오빠한테 하는 애교랑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애교랑 비슷한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별로 달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설명하기 힘들어. 근데 승인이는 약간 귀엽고 장난스러운 애교. 웃기고자 하는 욕구가 좀 있지? 어, 그렇지. 개그 욕심이 있지. 그래도 더 재밌어. 늦은 밤 되니까 푹 쉬어서 그런지 체력이 살아나서 좀 좀이 쓰시는 느낌이길래 심심하고 자꾸 막 뭐 지루하고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길래 헬스장 갔다 오려고요. 두두는 오전에 갔다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녁에 갈 줄 당연히 몰랐으니까 오전에 갔다 와가지고 하루에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이라 나만 갔다 와야지. 다행이다. 12시까지여서 집 완전 가까이 도보권에 운동을 편하게 갈 수 있는 데 등록해놓으니까 또 약간 이런 장점이 있네. 어제 가서 했었던 것처럼 천국의 계단 좀 하고 등 운동 좀 하고 40분, 50분 정도만 하게요. 개운해. 아이 개운해. 똥 양지. 하나. 고마워요. 내가 내일 11시 50분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 터미널 거기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와 진짜 완벽한 곳이다. 아니 재밌다 여보. 터미널까지 와가지고 버스 타러 온 건 아니면서 밥 먹고 가고. 예, 화물선 타고 경로 상단에서 내리면 되겠네요. 네, 저보다 화물선 타면 되기는 해. 오늘 첫 물이다. 원래 눈 뜨자마자 물 마셨어야 되는데. 김이 펄펄펄 나. 어떻게 먹어 이 용화물? 특유의 식감이 진짜 뭔가 지방 먹는 것 같은데 느끼하진 않고. 밥 방금 그릇만 나눠 먹을까? 오 오빠 갈비탕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국물이야. 아 좋아. 우와 진짜 맛있겠다 여보. 뭐야 내 체리 왜 떨어졌어? 아 방금 뒤 들고 오다가 떨어졌어. 와 이 메론소다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거기만 해도 맛있어. 옛날에 달고 다닐 때 건대에 모수버거 있었거든. 거기에서 처음 먹어봤었지. 아 체리가 가라앉는다. 빨리 먹어버려야겠다. 옛날 모수버거의 환상적인 느낌은 안 난다. 거의 커피 맛있네. 네요? 고소한 맛이 좀 더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내년에 먹던 수플레보단 좀 더 반갑다. 수플레도 진짜 맛있어. 여기도 들어왔잖아. 우리 이니스트리 카페에서 먹을 거야. 너무 먹었어. 풀 타고 통화하다가 까먹었는데 얼그레이 티였음. 다 마셨네. 여보가 조제해줄래요? 보리게? 응. 보리밥 맛있겠다. 맛있겠다.
김치전 맛있겠다. 오빠 김치전 좋아해? 응. 엄청 좋아해. 장모님 김치전이 제일 맛있어. 맞아. 맛있다. 와, 알겠다. 독특한. 그냥 뭐. 아니야, 아니야. 그 위에 탄산수만 있어도. 넘어가려고 다칠라고 다칠라고 와 와 맛있겠다. 여보 도시락은 그래도 알겠는데 이건 뭐야? 투움바 파스타. 오 맛있어? 약간 달콤하고 매운 거 먹고 맛있다. 어플러스 원이죠. 그 빵빠레 밑에 있는 그 맛. 나 왜 이렇게 이 쌀밥보니까 막 입맛이 확 당기냐. 아침 햇살 벌써, 나 아침 햇살 거의 미에르 화이바 같아. 미에르 화이바 병 같아. 좀 작아졌어. 말도 안 되게 작아졌어. 좀 정도가 아니야. 아, 아침 햇살 여전히 맛있어. 나 너무 좋아. 양파 두 개 넣은 코스트코 제육볶음이랑 총각김치랑 곤약이랑 흰쌀이랑 내일 바쁜 한나또. 이거는 크리스탈 라이트. 잘 먹겠습니다. 닭가슴살은 아직 돌아가고 있어요. 안심이라. 닭 안심이야? 안심이랑 닭가슴살. 죽었어. 치약까지 나왔다. 아 뭐야? 김치 못 냈다. 닦은 거 맞아? 닦았어. 고구마가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닦은 거야? 붕어빵. 근데 귀여운 붕어빵. 헐, 내가 더 귀여워. 이것도 더 귀여워. 눈 좀 봐. 귀여운 눈. 여보. 너무 행복해. 내 인생 첫 딱새우야. 나는 집 앞에 오빠가 PC방 가서 저녁 먹고 올까? 그러길래 동네 PC방 가서 불닭볶음면 먹어야지? 많이 생각했지. 너무 좋다, 여보. 안녕, 니모야. 여보, 먹어보자. 어지다 썰려. 맛있다. 맛있어? 건강합시다. 건강합시다. 난 이런 거 좋아해. 근데 엄청 딱딱해 보여. 몸 깍깍해. 안에 내장만 먹는 건가 봐. 안에 맛있죠? 먹는 방법 더 되겠어? 거의 분명. 헤헤, 여보죠? 이렇게 먹으니까 물이 더 맛있어. 반찬인데 그래도? 향이 괜찮아? 양배추 많이 해가지고. 내 세상이 조금 춥다. 양복해 고마워요, 여보. 너무 좋다. 어떻게 이 생각을 했어? 나도 까먹고 있었는데. 우리 동네엔 없는 벤티다. 우와 코코 어쩌고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 우와 토마토 주스 친구들 기다리면서. 우리 미국식 브런치 이거는 친구들이랑 같이 시킨 게 아니고 친구들 오기 전에 저번 주 먹는 거예요. 맛있겠다. 근데 그룹이 진짜 수수하게 생기지 않았냐? 라멘. 오빠는 돈코츠. 나는 뭔 흑마늘 라멘. 오 맛있겠다. 나는 오랜만에 먹는다.
일본 가서 진짜 라면 먹어보려고. 맛있겠다. 타코야키도 먹고. 어? TV 신서유기랑 다 있지? 오 예스! 처음부터 다 봐야지 다시? 우리 10화 보고 있네. 15화부터 재밌어. 그때부터 한 명 더 들어오는 거? 맛있어. 이쯤에서 이쯤도 아니야. 이미 의문이 든 사람이 많을 거예요. 다이어트 영상이라고 해놓고 어? 이렇게 일반식 막 먹어지 끼고 다이어트식 뜬문뜬문 가끔 먹고 그렇게 살이 빠져? 미안합니다. 근데 오늘은 늦잠 잔 날. 물 마시기 전에 공복무게를 재볼걸. 53kg? 생리 중인데 이 정도면 선방했다. 뭐야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 더러 죽겠네. 소고기랑 야채 볶은 거 어떠해? 곤약밥. 오늘은 곤약이 많아가지고 곤약 냄새가 조금 나네요. 아 또 눈 뜬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는 입맛이 별로 없어서 조금만. 맛있게 먹어. 오빠 고마워. 짠 먹게. 새로운 가래는가. 나 어이. 우리 간식의 이름이 뭐예요? 테리야끼 치킨 샐러드? 아니 맞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선물받은 과자 먹다 먹어. 먹고 죽자. 조그만한데 먹고 살자. 어 먹고 살자. 고디바. 나 예전에 고디바를 엄청 기대하고 사먹었다가 실망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수년이 흘렀으니까 얼마나 달콤하고 환상적일까? 약간 이런 접근이었는데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했어가지고. 맛있어. 근데 우리 엊그저께 먹었었던 코코? 코코랑 큰 차이 없어. 난 뭘 위해 얘기하는가. 진짜 모르겠지. 자, 놀다 갑니다. 우와! 떡볶이! 떡은 곤약으로만 만든 한 봉지에 20칼로리 되는 거를 두 봉 넣었고요. 양배추랑 양파를 진짜 많이 넣었고 떡 모양을 한번 보자. 이렇게 생겼어. 이게 100% 곤약으로 만든 거래요. 저거 냄새가 안 나기를 빌어봅니다. 라면 면사리랑 쫄면도 들어가긴 했는데 요건 수두꺼. 저는 곤약떡이랑 이런 단백질들 위주로 먹어볼게요. 요거 요것도 김말이 두부볼. 그리고 이거 닭 안심? 오빠가 에어프라이에 돌려준 거. 이거는 크리스탈라이트 레모네이드. 떡에 쫀득함은 없고 약간 서컹서컹거리는 분모자 같은 느낌? 양파랑 양배추가 너무 맛있다. 오빠 많이 넣길 잘했다. 아 근데 아 뜨거워. 에이 안돼 새끼. 어떡하면 좋아. 언니가 케이크도 버렸네. 아이고, 변하기 전에 빨리 먹어야겠다. 나올씨 완전히 너무 의심병 있는 거 같은데. 아 그걸 알겠다. 아 뭐 먹고 싶어? 나연이가 대해서는 호감이 서로 너를 꽃반지도 규미씨 지금 혼자 끼고 와. 맞아요. 데이트인데 엄마는 첫 끼를 너무 늦게 먹는다. 큰 손실 온다. 누가는 안 돼. 누가는 밥 먹었잖아. 언니가 어제 준 육회랑 잡채에다가 오빠가 닭가슴살 넣은 거구나. 하고 저거는 미역국? 언니 미역국 맛있겠다. 다 언니 거. 누가는 안 돼.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진짜 맛있다. 엄청 호화스럽다. 고마워. 닥터페퍼 제로 추가. 아 맛있다. 머리가 너무 아파. 약간 토할 것 같기도 해. 누가야 왜 그래? 누구 혼자 이러는 거야? 몰라. 아니 승민이한테 다가가려니까 계속 이렇게 누가 아우 했어? 왜? 우리 누가 왜 이거 보는 분들이 우리는 맨날 맨날 환승연애만 본다 생각하겠다. 이거 뭐야 오빠? 이거 서비스? 그거 서비스. 이게 뭐야? 숯불 오징어 고기 완자 라랑드? 오래간만에 라랑드야. 그래서 뭔가 또렷한 게 뭔가
맛있어 여보. 먹으니까 갑자기 괜찮아지고 있어. 진짜 거짓말하는 거 아닌데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여보. 오. 근데 너가 좋아할지 모르겠어. 한 가방인데 딱 한 가방. 응? 뭐 일기장? 일기장 로스라는 노트.